자, 요 A 부분 잘 읽어봤나요? 일단 보면은 이 국내 총 생산이라는 이 개념은 엄청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 지문에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국내 총 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으로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한다. 국내 총 생산의 생산이란 생산량의 부가가치의 총합을 말하는데 이 부가가치가 뭐냐면 내가 새롭게 창출한 가치를 말해요. 새롭게 창출된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로 넘어갈 텐데 농부가 이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죠. 농부가 밀을 7억 원에 팔았다는 말은 농부가 이 밀로 7억 원이라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부가 7억 원이라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이 밀을 방앗간 주인이 샀어요. 이 사온 밀을 7억을 주고 사왔겠죠. 7억을 주고 사왔는데 이 밀로 밀가루를 만들어서 12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밀가루 방앗간 주인이 밀을 사와서 밀가루를 만듦으로써 자기가 얻게 된 이득,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7억짜리 밀을 사와서 5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그쵸? 농부는 7억에 팔았으니까 뭘 딱히 사오거나 그게 안 나왔죠. 그 정보가 없죠. 농부는 중간 투입물 없이 밀을 생산했다 그러니까 그냥 밀이 농부 입장에선 이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하늘에서 그냥 밀 떨어진 거야. 농부는 그냥 밀 생산하게 해주세요. 1년 내내 그냥 가만히 기도했는데 밀이 7억 원어치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7억. 그리고 방앗간 주인은 7억짜리를 사서 12억까지 불렸으니까 5억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한 거죠. 제과점 주인은 12억짜리 밀을 사와가지고 20억 원어치 빵을 만들었으니까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는 8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 7억과 5억과 8억을 합치면 얼마가 되죠? 20억인데요. 신기하게 하나만 더 하자면 GDP라는 것이 부가가치의 합인데요. 그쵸? 부가가치의 합인데, 이게 뭐냐면은 엄청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의 합으로서 GDP를 7억, 5억, 8억 더해가지고 20억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일단 풀어보면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은 제과점 8억이죠. 제과점 주인 8억. 그리고 GDP는 20억이죠. 국내 총 생산은. 그래서 요 4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국내 총 생산만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제과점 주인이 만든 20억 원 이걸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일정 단계.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만든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만든 부가가치를 검은색으로 써봅시다. 7억이죠. 밀에서. 그리고 더하기 밀가루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5억이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제과점 주인이 밀가루를 사왔죠. 얼마에 사왔어요? 밀 7억 원? 농부가 생산한 부가가치 7억 원 더하기 밀가루 주인, 방앗간 주인이 만든 부가가치 5억 원을 사온 후에 자기가 추가로 8억의 부가가치를 만든 거죠. 이 7과 5와 8은 각각 뭐예요? 1단계 농부가 만든 부가가치, 그리고 2단계 방앗간 주인이 만든 부가가치 5억, 그리고 3단계 제과점 주인이 새롭게 만든 부가가치 8억. 이걸 더해주면 똑같이 20억 원이 되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GDP 개념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